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사각무늬 아트로 네모를 겹쳐 그리는 게 포인트고요. 실버 라인으로 다시 한번 겹침을 표현해 입체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베이스 코트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. 화이트 팔리쉬를 원콧 발라주세요. 화이트 컬러를 투콧 발라주시면 됩니다. 검정색 팔리쉬로 큐티클 라인 아래쪽으로 사각을 잘린 듯 그려주시면 돼요. 다음으로 왼쪽 부분으로 사각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. 아래쪽 부분에 왼쪽 실버 사각하고 겹치게 사각을 하나 그려주시고요. 원콧이 어느 정도 마르면 다시 한번 투콧 발라주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실버 라인 아트펜으로 사각을 좀 더 또렷하게 그려주시고요. 표면 위로 실버 라인을 겹쳐 그림으로 입체감을 한층 더 표현해 줍니다. 나머지 네 손가락은 블랙과 화이트로 원콧 발라주시거나 포인트로 한 손가락은 프렌치로 그려주시고 그 위에 실버 라인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팔리쉬가 적당히 마르면 탑코트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.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담은 사각네일 완성입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.